전남 여수시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보건복지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섬 보건복지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여수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5억 6천여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여수 시내 온도신과 도서지역 등 10개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과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4개의 수행기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본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20년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과 100길 따라 희망식구 선복지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는 대상 지역을 전원면동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는 노인을 비롯한 장애인, 아동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영양 반찬 배달, 가사와 세탁 소독 방역과 병원 동행 등 재가 노인 서비스를 확대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등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